아, 이거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좆됐다. 캠을 안 켜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,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잠깐만, 캠을 뽑아버려야겠다. 가만 있어봐. 캠안 나오게 손으로 가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. 반갑습니다. 네. 아이고. 안 씻고 그냥 저 켰어요. 아, 방송 접는데 왜안 접었냐고? 그냥 어그로 끌려고 쓴 거지 뭐. 사단 공지 지워야겠다. 사단 공지 삭제. 내가 방송을 접는 게 너의 행복이야? 그럼 더안 접어줄게. 방송 접으면 공장에서도 안 써주는데 접겠냐? 그러게. 방송 접으면 공장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구나. 너무 덥죠. 예, 이제 장마 끝나갖고 뒤지게 더워요. 예, 너무 더운 것 같아. 그래, 그럼 옆에다가 캠을 살, 그 캠이 아니라 그 움자리 같은 거라도 뭐 띄워놓을까? 자, 그 소모적인 채팅 같은 거 하지 맙시다. 예, 재미도 없고. 병신 같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. 알겠죠? 아니요, 캠 키기 싫어서. 캠 키기 싫어서. 이렇게 해놓으면 됐죠? 아니, 캠 꺼놓고 그냥 게임 방송 좀 하다가 그러고 저거 하려고. 어쨌건 뭐 방송 켜갖고 목소리라도 듣는 게 여러분들 심신에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리지 않아요? 근데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아침에
어쩐 일로 다들 들어왔어요? 진짜 백수예요?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뭐 여러분 매길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왜 일을 안 해요? 어? 왜 일을 안 해? 다들? 일을 하면 되잖아. 귀찮아? 일하기가 싫어? 집 경비원이래. 집 경비원이란 말이 존나 웃기네. 왜 집 아니 왜 집 경비원으로 살고 있어? 그 말이 존나 웃기네. 아니 시비 걸라고 한 얘기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야. 왜 일을 안 하냐고. 일 구해서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럼 좋잖아. 아니 뭐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. 말은 쉽지. 내가 솔직히 말해도 돼? 나 솔직히 말할게.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들 눈이 높아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야? 써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구하면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건데 널리고 널렸는데 그러니까 생산직도 널리고 널렸는데 자기 눈높이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눈이 높으니까 다들 일들 안 하는 거지. 근데 뭐 다들 깨닫게 되고 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거지 뭐. 사람은 다 이렇게 깨닫는 시기가 있는 거지 뭐. 일 안 한대 다들. 코트 근데 알바 한 번이라도 해보면 나 알바 존나 많이 했지. 내가 했던 알바만 지금 몇 개야. 무지하게 많지. 내가 했던 알바 호프집, 라이브 카페, 그리고 호프집 라이브 카페, 통닭집, 노가다, 야가다, 네 가지나 있는데, 글씨가 너무 작다. 이 정도는 많이 한 거지. 미성년자 때부터 일 열심히 했으니까. 호프집은 한 6개월 근무? 1년 근무. 8개월. 한 3달? 3개월. 호프집? 호프집 주업무. 띵동. 주문. 500cc. 10개 나르기. 기본 탑재. 진상 손님. 응대. 제일 X같았던 거는 화장실 청소, 테이블 닦기, 그 라이브 카페는 호프집이랑 동일.
11시 되면 무대에서 1시간 노래함. 이걸 18살 때 했어. 통닭집. 통닭집이 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초벌 통닭 튀기기.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초벌 해놓은 거 가위로 칼질 내기. 그 정도? 힘들지. 이게 기름도 존나 튀고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해봤던 일들이야. 전부 18에서 한 22살 때까지 일했던 거. 이게 다 내가 했던 거, 했던 일들. 알바 많이 했지. 고생 많이 했지. 아무튼 집에서 놀지는 않았어. 그리고 하나 또 있다. 그 애들 그 보컬 레슨 노가다. 음식집 알바가 진짜 해. 주업무 눈치 보기. 눈치 보기 그리고 하는 척하기. 도망다니기. 도망다니기. 버티기. 이게 노가다였던 것 같아. 그리고 보컬 레슨. 보컬 레슨은 한 3개월 한 것 같아. 3개월. 주업무 노래 가르쳐주기. 노래 가르쳐주기. 이론 설명. 용기 심어주기 정도? 여자 레슨생도 좀 많았던 것 같아. 여자 레슨생이 한 대여섯 명 있었고 나머지 다 남자였지. 남자 한 8명? 그때 지금처럼 유튜브 올려갖고, 그니까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고 네이트판에다가 이렇게 영상 올려가지고 이제 뭐 저 근데 짤 있을걸? 네이트판에서 꽤나 유명했어 내가. 옛날에 그때 이제 포맨 못해 막 나윤 건 나였으면 김범수 끝사랑 막 이런 노래 유행할 쯤 그쯤에 이제 했었으니까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 문이 많이 왔지. 그 싸이월드 시절에 네이트판에 올리면 싸이월드랑 연동되잖아. 그 싸이월드 들어와가지고 이제 레슨 문이 받는다 그러면은 다 했었어. 레슨 가르쳐주고 그때 피아노도 있어갖고 피아노로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갖고 반주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가르쳐주고 호흡법 알려주고 바이브레이션 알려주고 그랬었지. 나 능력이 피아노 칠 줄 알지. 당연히 성악을 전공했었으니까. 난 열심히 살았어. 그냥 무시받던 병신이 인터넷 방송을 만나서 인터넷 방송이 내 인생의 어떤 도약의 발판이고 그랬던 건 아니야. 이거저거 많이 했어. 난 놀진 않았어. 아무튼 제일 쉬웠던 일? 아까 제일 효율이 좋았던 당연히 보컬 레슨이지.
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얘들 호흡법 잡아주고 처음에 발성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연습할 곡 딱 준 다음에 그거 이제 연습해갖고 오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찝어주고 그냥 그 정도지 뭐. 요즘 애들 일 안 하려고 한다고? 왜 그럴까?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 건가? 그냥 일해봤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돈이 존나 필요할 땐 나가서 잠깐 일하고 그거 벌어온 다음에 존나 쓰다가 또 돈 떨어지면 나가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은데? 그지? 어차피 미래 안 보이니까 어차피란 말이 앞에 붙는 것 같은데? 어차피 내 인생 좆박았으니까 나 일 안 해야지. 인생을 바꿀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고. 그 말이 맞지. 공부해봐야 진짜 상위 한 10%만 상위 10%만 사회에서 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직업을 갖고 내가 원하는 급여를 받고 살 수 있는데 나머지 90%는 깔아줘야 되잖아. 너무 극단적인가? 10%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뭐 30%는 뭐 그럭저럭 타협을 하겠고 10%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고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30%는 그 밑에 30%는 좀 타협을 해야 되고 그 밑으로부터는 이제 그냥 완전히 나머지 60%는 그냥 진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. 그러니까 인생에서 현타가 오는 거야. 아이고. 캐 막혀니까 존나 편하네. 오늘은 게임 방송을 좀 할 거예요. 게임 방송 급생 방송으로 좀 하고 랄프가 오면은 그때 씻을게요. 아니다. 안 씻어야겠다. 안 씻고 그냥 노캠으로 방송해야겠다. 처음부터 끝까지 노캠으로. 안 씻을래 그냥. 귀찮아 귀찮아. 왜 자꾸 샤워하라고 강요해?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그럼 일 나가. 너네도 일해. 자기 앞가림도 안 하는 새끼들이 뭘 샤워를 하라네 말하네 머리 감으라 그러네. 너네도 나가. 집 경비하잖아. 자택 경비원이야? 아이 잠깐만. 그거 버추얼 유튜버인가 그거 도전해볼까? 나 그 페이스리그 그거 깔렸는데 그럼 캠을 켜고 페이스리그를 한번 해볼까? 가만 있어봐. 예전에 내가 깔아놨었거든? 아 지웠구나. 다시 깔아서 한번 해보자. 페이스리그. 그게 그 얼굴 버추얼 유튜버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어. 스팀 켜갖고 캐릭터 딱 그 예전에 너구리 방송. 아프리카 최초 버추얼 BJ 도전.
그거를 페이스 리그를 깔아갖고 이걸 깔 거야. 아니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BJ로 잘 되려면은 너구리보다는 이런 역해가 낫지 않아? 아, 나 여자 목소리 못 내는데. 아 지금부터 짜장면 먹었더니 속이 안 좋다. 라이브 커머즈 연락 왔네. 라이브 커머즈 광고 제안. 몰라 뭐 먹거리가 제일 낫지 않나? 아니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거 말고 아프리카 말고 딴 데서 온 거야. 깔았고 옵션 아 이거 다 영어로 돼 있어 존나 헷갈리네. 오디오 상관없고 아 이거 안하면 안한 글이네. 일단은 한번 켜볼게. 장치를 왜 못 잡아? 아, 이거 그거네. 장치 잡으려면은 내 거 PC에서 저걸 꺼야겠네. 캠 관련된. 알마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면은 다른 캠을 가지고 와. 아 씨발 귀찮아. 아우 귀찮아. 가만히 있어봐. 해볼게 그러면은. 일단 캠에 지금 되어 있는 설정 같은 거를 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캠 끄고. 오! 예! 예! 어. 여기서도 꺼주고 여기서도 꺼주고 어. 여기서도
가지고. 됐다. 껐어. 다 껐고. 오케이. 그럼 여기서 이제 장치를 새로 잡자. 왜 안 잡아? 아, 다시 켜야겠는구나. 오케이, 기다려. 알아. 이거 했던 사람들 많은 거.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별로 안 했잖아. 아, 최초라고 내가 방제 붙인 거? 그냥 붙였어. 씨발로마 지랄이야. 병신 같은 게. 어, 됐다, 이제. 아! 오, 야무지구만. 어, 꽤나 잘 따라오는데? 어. 얼굴을 조금. 얼굴 다른 거 못 봤구나. 어, 여기 있다. 아바타. 너네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야? 맞지?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어, 좋다. 의상 같은 거는 못 봤구나.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지? 아, 이건 커스텀. 커스텀 뭘 만져야 되는 거고. 요게 낫다. 그치? 가슴 크기 못 키우냐고? 손이랑 이런 거는 그 아마 저거 사야 될 거야 아마. 뭐냐? VR? 그런 거 사야 돼. 오케이. 자, 그럼 이걸로 이걸로 하자. 어, 머리 존나 찰랑거리네. 너무 흔들면은 트래킹을 못 따라가네. 아예 가오? 되냐? 안 되지 않아? 눈동자가 근데 움직이긴 해.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. 조명을 살짝 켜볼까? 그럼 더 잘 될 텐데. 어, 그러시죠? 안녕하세요. 어? 얘는 혀가 없어.
딴 걸로 바꿔보라고? 얘가 제일 나아. 야, 씨발 남들아. 아, 너무 유치하다 이런 건. 시바견. 에? 안녕하세요. 이거 뭐라는 거야? Did you know that you can 뭐 뭐라는 거야, 씨발. 아, 배경 바꿀 수 있다고? 배경을 왜 바꿔?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. 어차피 크로마키 켜놓고 게임할 건데. 얘는 좀 부자연스럽다. 그냥 고개 움직이는 거? 근데 웃을 수도 있네. 눈도 나름 괜찮은데? 진짜 시바견이 이렇게 웃는 것 같네? 혓바닥! 개해가 오다. 혓바닥은 못 잡는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아마 진짜 그 전문적인 버추얼 유튜버식으로 하려면은 뭐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하고 그래야 될걸? 아마?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. 그냥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고 캠 켜기 싫을 때는 이런 걸로 해도 되겠다. 이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얘는 약간 그 허브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보통 이런 캐릭터랑 존나 큰 괴물 오크 같은 진짜 완전 도깨비 같은 그런 캐릭터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여기까지만 얘기할게. 그 허브 같은 데서 한 번씩 뜨는 그런 얼굴 같은데, 이건? 미동도 안 와, 자극도 안 돼. 이건 별로다. 서양인은 좀. 오, 이런 거 좋아. 머리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. 오, 이런 거 괜찮네. 오,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데? 십덕들 좋아하겠네. 아, 존나 편하겠다. 이런 걸로 방송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. 버추얼 유튜버 도전 해갖고 빠르게 한 달 동안 일본 애니랑 이런 것들 섭렵하고 공부 존나 한 다음에 십덕들 취향 저격 공부 루리앱 같은 데서 한 달 동안 공부 존나 해. 그러고 나서 목소리는 일단 타고나야 되지. 그러고 나서 이제 버추얼 유튜브 도전하면은 한 달에 몇 억씩 꼬박꼬박. 안녕하세요. 제 이빨 빠졌어요.
야 이거 완전 늙은 큐피트네. 별로. 몇 개 없네? 몇 개 없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타 온다, 근데. 다른 거 해야지. 기계 별로. 얘가 짱인 듯? 이거지. 근데 얼굴밖에 내가 최대한 들어볼게. 아유 안 된다. 더 안 나온다. 이게 최대야. 내가 더 낫지 않냐? 하나타가 뭐야? 하나타가 일본 캐릭터 그런 거야? 오케이. 그러면은 요거 요걸로 그냥 정해서 게임 방송 가는 걸로 하자. 너구리 하라고 그냥. 왜 뭐 어때? 이게 깔끔하지 이거. 아니야, 이게 나. 왜 검은색으로 나오지? 잠만. 에이스리그. 요거 아닌데. 그냥 이렇게 잡아서 하자. 이게 맞겠다. 크로마키 좀 입혀가지고 하자. 이게 맞아? 키우키우. 왜 너구리 하라고? 일단 이거 좀 세팅 좀 하고 그러고 바꾸든지 할게. 왜 크로마키가 안 먹네. 됐다. 됐네.
크로마키 잘 먹었네. 위에 메뉴 이거 지우고. 아 근데 손이 안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하다. 잠깐만. 가까이 가는 게 가능하네. 옷 벗어보래. 자 오늘 게임 방송 좀 합시다. 아니야 이러다 캠 켜질 일은 없어. 내가 여자 목소리만 흉내 낼 줄 알았어 너. 일단 폴가이즈부터 하자. 폴가이즈부터 갈게요. 뭐야 이거 페이스 이거 켜놨다고 안 된다는데? 한번 해보지 뭐. 아 켜진 상태는 상관없구나.